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처음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PHP 이런 PHP나 JSP, 뭐 ASP 이런 현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자, A가 누구죠? A가 서버 관리자, 인프라 관리자라고 하고요. 엔지니어라고도 하고요. 네. 서버 엔지니어. 여기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고 관리한 그런 사람이죠. 자, 얘 친구 B가 있어요. B는 사이트 1의 운영자 및 개발자. 자, 사이트 1은 무슨 서비스다? 구구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요구 조건이 들어왔어요. 1단부터 3단까지 서비스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네. 요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퍼블릭 들어가서 클릭해서 파일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고 했는데, 자, 어떤 요구 조건이 들어왔냐면은, 자, 1단부터 9단까지 해달래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요구 조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이트 1의 요구사항 1단부터 9단인데 각 단은 1까지 곱한 버전 부터 9까지 곱한 버전 까지 만들어달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란 뜻이에요. 자, 1단 1.html은 뭐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겠어요? 1, 1은 1, 1, 2는 2, 1, 3은 3까지 나와있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9단을 하지 다른 뭐 인도 같은 데는 19단 하거든요. 어떤 데는 뭐 17단까지 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몇 단이죠? 파일이 몇 개죠? 1단을 9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9단까지 있으니까 9, 9, 81, 파일을 81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못하진 않겠죠? 네, 못하진 않겠지만, 네, 답답하죠. 네,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요거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CS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 1990년대 초반에 80년대 후반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을 때는 고객 PC에 설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PC가 윈도우냐 아니면 맥이냐 뭐 리눅스냐에 따라서 버전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윈도우 사용자만 지원하거나 뭐 그렇게 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카카오톡 PC 버전이에요. 카카오톡 PC 버전은 윈도우에 설치하고 맥에 설치할 수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안 되겠죠. 자, 예전에는 무조건 다 뭔가 설치였는데 이 카카오톡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개발팀을 여러 명 돌려야 돼요. 윈도우 개발팀, 맥 개발팀, 뭐 나중에 리눅스 유명해졌을 때 뭐 리눅스를 대응하기 위했다 그럼 리눅스 개발팀 따로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포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윈도우는 버전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 윈도우 70, 뭐 무슨 어떤 사람은 뭘 설치했고 안했고 그거 관리하는 거 엄청 빡셉니다 여러분. 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그리고 게다가 어떤 사람 뭐예요? 그래픽카드가 좋고 나쁘고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빡세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어려운 점이 뭘까요? 이런 설치형 프로그램의 단점, 업데이트 관리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난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자, 고쳐요. 근데 그 고친 게 전 세계에 즉시 반영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카카오톡만 해도 어떻게 돼요? 카카오톡을 한번 껐다가 켜서 업데이트 할래? 물어보면 예스 했을 때 그때 반영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업데이트 했는데 또 뭐예요? 또 어디서 또 안 돼.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용자가 눈을 돌린 게 웹이죠. 웹은 뭐예요? 웹사이트를 한 번만 만들면 어때요? 이게 윈도우건 맥이건 리눅스건 블랙베리건 PC건 PC가 아니건 브라우저만 깔려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쉽죠. 업데이트 어떻게 하면 돼요? 서버 관리자가 이 HTML만 서버에서 수정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F5키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수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데 뭔가 이 내용을 수정하려면은 너무 빡셀 거 아니에요. 빡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욕망이 태동했냐, 바로 이런 거죠. 자, 지금의 HTML을 이런 구조로 해볼게요. 여러분 옷가게 같은 데 가보신 적 있나요? 옷가게 가면은 기성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성복은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이즈가, 옷 사이즈가 뭐 대충 거기서 거기에요. 뭐 90, 100, 뭐 그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놓냐면은 각 사이즈별로, 각 색상별로 뭐예요? 옷을 미리 입고 시켜 놓습니다. 사이즈별, 색상별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운 나쁜 사람이 딱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과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본사에 오더 넣어가지고 가져오죠. 네. 한마디로 지금 옷가게에다가 미리 팔릴만한 것을 죄다 갖다 놓는 게 여러분 지금 방식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좀만 고생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200단을 많이 보통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만들었죠? 1단부터 9단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정서상 몇 가지 곱하죠? 9까지 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뭘 원해요? 누군가는 19 곱하기 19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너무 빡세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기성복 옷가게가 있고요. 맞춤옷 옷가게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재료, 원단이랑 그 뭐라고 하죠? 그 옷 만드는 기술자를 해볼게요. 옷 제작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객이 딱 가면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물어보죠. 너 치수 뭐야? 색깔 뭐로 할래?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만듭니다. 근데 만들면 좀 오래 걸리지만 컴퓨터 세상에서 금방 만들어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99단, 뭐 1단부터 2만 단까지 다 만들어 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99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 한 명만 갖다 놓고 그때그때 만드는 게 나을까요? 그쵸.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건데, 여러분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건 어때요? 회사 홈페이지는 2만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화면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는 당연히 이런 HTML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 또 뭐 있죠? 뭐 인터넷 광고 있잖아요. 뭐 요새는 그 상품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에 HTML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게시판 같은 경우, 누가 글을 쓰면 뭐예요? 계속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HTML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맨 처음에 제공한 것들이 이제, CGI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CGI 방식. 이게 바로 뭐냐면은, 웹서버는 HTML을 즉석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C로 뭐 사이트 만들었다 그 말이 전설이 아니에요. 진짜. C로 만듭니다. 막. 어떻게 만드냐면은 실제로 C나 C++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왔었어요. 예전에는 웹서버를 앞단에 두고서 여기다가 모듈이란 걸 설치해요. CGI 모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웹서버가 좀 약간 특이한 요청을 받으면은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어요. 웹서버가 호출하지 않고 뒷단에 있는 뭐예요? CGI 규격으로 된 프로그램을 호출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C로 짜던, 루비로 짜던, 파이썬으로 짜던, 펄로 짜던
딱히 상관이 없어요. CGI 규격만 지키면은. 그러면은 CGI 이 프로그램이 요구사항을 받고서 즉석에서 HTML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방식이에요. 요 규격을 지키는 걸 다 CGI라고 합니다. 그 CGI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PHP. PHP. PHP랑 좀 종종 비교되는 뭐 JSP랑 ASP는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스펙을 씁니다. 근데 대충 여러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개발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리눅스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PHP, JSP, ASP 개발자가 프로그램 짜면은 네, 그 사람들이 만들 서비스나 이런 거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배우는 거예요. 네, 이 개발자들은 만들 줄만 알지 이거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자 CGI에 대한 설명과 정리할게요. 이걸 정적 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웹이 있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한 거는 우리가 정적 웹일까요? 동적 웹일까요? 답이 정적이겠죠. 그러면은 PHP를 깔려고 해요. PHP는 뭘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동적 웹을 제공하는 거죠. 됐습니다.